안녕하세요. IMF 정지영입니다. 오늘 주요 Q&A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0월 26일 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주요 그 Q&A HWP 파일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IMF 블로그 네이버에서 IMHappy 찾으면 나오고요. 지금 DSR 강화 내용이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DSR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DSR 내용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LTV랑 DTI, DSR 이 부분도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하고 DSR 계산까지 해드릴 거예요. DSR 계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청약하고 지금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하고 입주권의 대출 이주비 대출하고 분담금 대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LTV 한번 보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그 집에 해당되는 LTV, 그 기준이 40% 20% 받는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어떤 거냐면 투기 지역에 9억 원 이하는 40% 대출 받으니까 3억 6천, 그러니까 내 돈이 5억 4천, 바로바로 빼기 더하기 하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50%,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50%니까 4억 5천. 대출 나오고 4억 5천 내 돈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이제는 바로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초고가 아파트가 15억 초과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고 주택을 담보로 했다라는 거죠. 주택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지금 제가 말했던 40% 3억 6천, 50% 4억 5천 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TI는요, 그 사람의 대출 신청인의 갚을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예전에 D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한액이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금과 이자입니다. 기타 부채는 이자만 하는 거죠. 기타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신용대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TI를 할 때 요게 다르고 DS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DTI는 주택의 원리금, 기타 부채의 이자만 더해서 한 연소득입니다. 비율을 구하는 거죠. 내가 1억인데 여기서 40%라 하면 4천만 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주택담보로 원리금 상한에 갚는 거를 다 더하고 기타 부채를 다 더해서 4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DSR이 DSR이 가장 중요하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 부채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원간 이자인데 여기도 그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 여기서 담보대출과 요거는 여러분 35년으로 하는지 30년으로 하는지 중요하고 야 10년 한 사람들 제발 이자 비싸다고 DTI 올라간 소리 들립니다. 여기서 뭐 해야 돼요? 35년을 해야죠. 최고로. 그리고 중도금과 이주비는 25년으로 잡습니다. 이거 중도금하고 이주비 대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받을 때는 괜찮은데 요건 받을 땐 되는데 다른 대출 받을 때 이제 DSR 적용되니까 25년. 그리고 신용 대출이 여기 있어요. 7년. 비주택 담보대출은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전세 자금 대출, 이건 불포함. 전세 자금 대출. 요것도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DSR 이제 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1억이다. 이렇게 해서 총액이 있고 잔액, 지금 잔액, 지금 낸 거예요. 연봉 1억짜리가 1억 가진 사람이 3억 6천을 대출을 받고, 3억 6천 대출을 받고, 지금 낼 때 지금 DSR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잔액이 줄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얼마 남았는지, 지금 뭐, 거치가 얼마 되는지, 잔여가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줘요, 대출이. 이제, 만약에 대출을 2년 정도 냈다 하면 24개월이 빠지고 잔액도 빠지겠죠. 그래서 실제 상환에, 납부, 이자, 1년 동안 5% 정도 되면은, 1800만 원 정도 되고, 1년 동안 상환액이 3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다 더했더니 원리금 상환액, 총 원리금 상환액이 2100만 원이니까 이거 보면은 21.8% 딱 나오죠. 연봉 1억이니까. 그런데 지금 GSR 규제 중에서 6억 원 이상일 때 제가 여기서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현행. 여기서 현행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 6억 초과된 거는 다 DSR 적용을 받아요. 40%.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 이거보다 신용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용대출을 받는 거죠. 신용대출을 원금 균등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고 1억을 12개월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이게 신용대출이잖아. 40%가 딱 넘는 거예요. 40%가 넘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반대로 하는 거지. 1억의 신용대출을 내고 주택을 9억짜리를 사서 3억 6천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넘어서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40%를 맞춰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줄이자. 줄이니까 또 안 돼. 3억 4천까지 될 것 같다. 3억 4천. 됐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신용대출을 1억을 냈는데 1억을 내고 주택을 사서 3억 6천까지 원래 LTV가 되는데 40% 맞추려니까 3억 4천까지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주면은 6억 원 초과 주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 DSR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뭐 이럴 때 뭐 DSR 적용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DSR 적용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40%를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 1단계가 21년 7월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게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2단계가 7월에 하기로 했는데 1월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더 당겨진 거예요. 요겁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 DSR 규제가 이제 21년 1월부터는 2억 원 초과 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2억 원 초과 때. 오늘 얘기가 이거예요.